아니 저희 그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? 네. 아니면 방통위인가? 저희 지도부라는 게 누구예요?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? 여의도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매우 웃으면서 봤는데 개콘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. 잠시 보시겠습니다. 그 최민희 그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. 두 분의 그 당황이 해서... 아니라 일단 순서는 최민희가 먼저잖아요.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만 시간 벌써 많이. 아 그건 걸었잖아. 아직 저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국회 추천목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야당하고도요? 네. 야당하고 패키지로 하기로. 아 패키지라는 말씀은 국회 추천목. 잠깐 그건 주호경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야당하고 네. 그 논의를 하셨다고요? 누구랑 하셨습니까? 야당 첫번째입니다. 아, 누구랑 그렇습니까? 하셨나요? 아,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까? 네,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 누가, 그러니까 누구랑 야당 누구랑 논의하셨다는 걸 말씀하시죠? 지금 거짓말 하세요? 아닐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아니, 지금 글쎄요라니요? 아니, 저희 그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? 네. 아니면 방통위인가? 아니, 방통위하면 거의 관여할 이유가 없죠. 그럼 대통령실입니까? 아닙니다. 저희 지도부라는 게 누구예요? 아니, 지금 여당 지도부. 아,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. 야당하고 하고 있다? 당정협의를 한단 말이에요? 말이 안 되는 일이죠.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? 국민의힘이 저희 지도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? 아,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뭐 저희 나라 이렇게 해서 했겠죠.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방통위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럼 민주당일 수도 있겠네요? 아, 그런 뜻은 아니고요. 네. 이 여당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뭐 무의식 중에 여당 지도부를 자신의 지도부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정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앞부분에 최민희 위원 얘기, 전 의원 얘기 나왔죠. 국회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이미 올렸어요. 대통령 임명해야 합니다. 지금 6개월째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원 원래 5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.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안 채웁니까?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답변만 들어보면 지금 모자라는 3명을 패키지로 지금 무슨 뭐 협상을 하고 있다. 뭐 그랬다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만. 네. 5명 중에 2명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 방통위. 얼마나 웃깁니까? 네. 그리고 개콘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방통위원장 뭐 20년 넘게 기자 생활 하셨다는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님. 저희 나라는 틀린 말이에요. 우리나라라고 해야 합니다.